뭐야? 이건 진짜 엄청 오래됐대, 이거는. 한번 풀어봐라. 오래되긴 뭘 오래돼, 똑같은 거. 있어봐, 자꾸 내 거, 저거 그거 한다고 이걸 한번 봐봐라, 왜 된다. 가야금, 가야금. 뭔데? 난 이거 펴보지도 않았다. 나 진짜 소중하게. 그렇게 싸놓을 정도면. 병풍이네. 야, 이런 거 진짜 값어치 나갈 것 같은데요? 이건 아주 옛날 거라, 나도 언제 건지 모른다. 엄청 오래된. 허! 오! 보관할 데 없이 창고가 제일 낫다, 창고에. 딱 보일러 옆에서 하면 그것도 안 된다, 이거. 석기도 안 찬다. 그래. 이 필체가. 병풍을 보고 약간의 한문을 보니까, 와, 아, 이거는. 예사롭지 않는 아주 오래된 병풍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직감, 표정 봐, 표정. 직감적으로 돈 냄새를 잘 맡으시는 분이에요. 오늘 고객님. 고객이나 어른도 내 옛날 시집 올 때부터 있어. 그러면 내가 어머니 옛날에 방송만 나가갖고 저 아는 사람들 많아. 그치. 어, 아, 이거 감정하는 사람들. 내가 보내볼게. 진짜인지 가짜인지. 비싼 거다, 참.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보내보면 안 돼. 아, 근데 그 만약에 서체가 예사롭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진짜 비싼 거다. 그럼 진짜 막 억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억이 뭐야. 아, 더 가요? 그럼. 그게 카피본은 아닌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예, 복사본은 아닌 것 같아, 보니까. 감정하는데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해보러 갈게. 비싼 팔라고 있어봐. 팔기는 왜 팔아? 그렇군. 내가 가서 내가 팔아먹어. 어디 가갈라고? 내 팀이 집에 가갈게. 사진 보냈어. 어? 사진 보냈어. 이게 진품인지 오래된 것이 한번 봐달라 그랬어요. 오래됐지, 엄청 오래된대. 깜짝 놀랐지. 어머니 그럼 시집 올 때 있었어요? 그래. 그럼 최소 100년 됐겠네? 100년 안 됐다. 이거 아니 네. 시집 온 지 얼마 된대? 네, 어. 시집 온 지를 보자. 56년째. 그것 봐야 안 되나? 56년이 적나? 20살에, 21살에 왔는데. 그러니까.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 싸구리는 아닌 것 같네. 감정 한번 받아봐라. 싸구리는. 어? 오. 오? 싸구리 아닌가? 응. 오. 뭐? 가만히 봐라. 파는 거는 필요 없다. 말라 파는 잡아 여놓지. 뭘? 이거. 아, 그러면 이 감정은 받아봐야 돼. 가만히 봐라. 내가 이성 보여줄만하네. 봐라. 그런 걸 넘고 더 창고에다 쳐봐라. 어디다 얹잖아 이제. 내가 알아 이런 거 뭐 글씨로 화물을 알아. 뭐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. 감정은 받아보고 팔자. 나도 알아. 오래된 거는 오래될수록 내 이제 또 아들이 그 한테 나 알아. 이거는 어머니 그냥 가서 팔아갖고 안 보자. 진짜 얼마인지 안 팔아나 팔로 가보자. 잘해야 돼. 이제 이 비싸서 좀 흠집내면 안 돼. 그 후양 가지고 못잖아. 지금 감아라. 어디? 저기 살아. 저 나갈 때로 저 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래에 가서 좀 화를 내. 이 좀 잘 싸야 돼. 어디 담아갈 끼고. 이리 오봐라.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. 이 계약에 모셔야 되는데 내부터는. 아이고. 아, 예민해졌어. 그러니까.